26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세훈 시장에 대한 심판이 매우 중요하고요. 2년 전에 있었던 지방선거 참패로 인해서 이미 서울시와 또 25개 자치구의 여러 시정과 부정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을 이미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2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를 압승해야 되고요. 또 한편으로는 지방선거의 승리가 결국 대선 승리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2년간 잘 준비해서 지방선거 승리와 대선 승리의 교두보를 만드는 임기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당원 주권 시대를 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원과 더 많이 소통하고 또 함께 만나는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. 당원 축제를 열어서 당원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비단 서울시당 대회, 전당대회뿐만 아니라 당원들이 보다 더 자주 뵐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당원 뭐 게임대회라든지 체육대회 등도 고민하고 있는데요.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들은 위원장이 된다면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회를 통해서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연회가 선전해야 됩니다. 원외 지역연회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원내와 원외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. 또 여러 서울에 존재한 전략지역들, 또 아쉽게 좀 패배한 지역들, 많이 또 득표를 올릴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좋은 후보들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교육 인재 프로그램들을 저는 준비하고 있고요. 더 많은 인재들이 함께 풀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. 이 지역별, 공역, 이 권역별 여러 맞춤형 공약들을 조기에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여러 가지 현안들 부터 먼저 대응하고 먼저 해결하는 서울시당이 돼야 된다. 또 그런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서울시당을 지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. 젊은 서울 혁신시당 만들어 가겠습니다. 청년위원장, 혁신위원장,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공천 과정에서도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. 당내 소통과 또 당무를 많이 본 경험이 있습니다. 당원들께서 원하시는 또 당원주권시대에 걸맞는 서울시당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48개 지역위원회와 36분의 서울시의원과 기초위원분들 모두 함께 잘 모아서 원팀이자 윈팀이 될 수 있는 서울시당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젊은 서울 혁신시당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이고. 감사합니다.